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우인간들이 아니라 길스토리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길스토리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길스토리라는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을 사실은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우들 또 셀럽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 아니면 사회단체의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이 이벤트성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진정성에 대한 의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랜 시간 해오셨더라고요. 2013년부터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가족이 밥을 굶지 않을 정도의 내가 어떤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을 제가 진심이든 아니든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대요. 근데 그런 걸 사실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사실 놀랬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저희는 문화예술인들이 프로보노가 100명 정도가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제가 좀 흔들릴 때마다 많이 잡아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시민단체고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길스토리라는 것들을 끌고 갈 힘이 될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이라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학습을 하고 좀 성장하고 성숙을 하면서 길스토리를 하는 걸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발전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고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건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선한 데 잘 쓰는 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본인이 그거에 너무 치여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면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나 라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펼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도 들고요. 어떻게 1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을 함께 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저희 길스토리의 모토는 그거였거든요. 더불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예전에 그냥 길 가다가 어떤 문구를 봤는데 예술은 가난을 구제할 수 없지만 위로는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조금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만큼 돌려주거나 문화예술인들로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거나 문화예술인들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꿈을 다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사회단체로서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또 그런 거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서 100명의 이제 프로보노들이 모였죠. 근데 그 프로보노 분들이라고 해도 거의 셀럽분들은 거의 없고 다 각기 이제 예술 분야, 진짜 예술인들, 작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소설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거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길스토리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한 걸 아는 배우들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또 캠페인을 할 때 자기들도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분들이면 같이 하고 좋은 일을 하거나 같은 캠페인을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창구가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저희도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요즘 사회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것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것인지 어떤 생각 들려주시나요? 길스토리는 한 20여 명의 리더십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3개월에 한 번씩 리더십 모임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나누고 시민단체로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캠페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종교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어디 하나에 국한되어 있거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모토로서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시민단체겠지만 길스토리는 문화예술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거나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작품을 하면서 또 어떤 인물을 연기하면서 제 세계관이나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계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오는 그 글에서 대본에서나 뭐 시나리오에 있는 세계관 또 거기서 인물들을 표현하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철학 그런 것들이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고 느끼는 것들을 신문단체에서 이제 캠페인을 할 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길스토리는 이제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가장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게 교육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하나는 잃어버린 인간성 상실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치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이런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회복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일인데 예전에 이웃사촌이 있었고 제가 아파트를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부모님이 많이 안 계시면 제가 막 배를 누르고 있으면 앞집 분이나 윗집이나 아랫집이 어머니 안 계셔? 부모님 안 계시? 잠깐 들어와 있어? 라고 해서 들어와서 그 집에 잠깐 머물고 밥도 주시고 주변에 있는 그 동네 단지에 있는 분들은 다 인사를 하고 다닐 정도로 알았고 어떻게 보면 건축기술이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미미했었을 때였는데도 그 층간소음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좀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자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너무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잊어버려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마음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느끼게 해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같이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일들을 이제 길수리가 하고 있고 혹시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실 예를 들면 인간성 회복? 뭐 그게 아까도 얘기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게 그냥 인사를 합시다.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인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사하면 왜 인사를 하지? 막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눈 마주치고 엘리베이터 안에 둘이 있으면 그냥 두렵거나 무서울 정도로 뭐 요즘 굉장히 흉악 범죄도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사를 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잠깐 중단하기도 했는데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인사를 더 잘하고 또 그 사람이 인사를 받는 사람이 그게 기분 좋은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영향력이라는 게 거창하잖아요. 그냥 살면서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것들도 있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뭔가를 했었을 때 하루가 뿌듯하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 뿌듯함들을 남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향력이라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인간성이라는 아까 회복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길소리가 갖고 있는 모토를 얘기하려면 그냥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잘 되면 조금은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발전해 나가고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길소리에서 계속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서로가 두 개의 캐릭터가 어떻게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좀 여쭤보시죠. 사실은 되게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길스토리라는 단체를 하면서 배우로서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되게 많이 치였었는데 배우가 갖고 있는 작품하고 인물 안에서의 그 캐릭터와 그리고 인간 김남기라고도 다르고 시민단체의 대표로서의 김남기라고도 좀 달라요. 길소리를 하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작품을 볼 때 작품은 별개라고 하지만 그 작품 안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좀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하지 말아야 될 캐릭터들이 있나라고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배우로서 직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대표로 리더로 활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고 좋게 얘기하면 리더십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사회적인 문제에 제가 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시민단체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단체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단체가 필요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하다가 든 생각이, 사람들이 길스토리라는 거에 대한 길이 빛난 길 때문에 길스토리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길스토리라는 것들은 저희 프로그램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름을 정할 때 생각했던 건, 길이라는 게 역사, 뭐 시간, 장소, 가는 방향, 여러 가지에 대한 통괄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길이다 보니까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 그래서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뭐 어떨까라고 해서 길소리를 만들었고요. 김남길의 길은 아니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소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줄 수 있고, 우리나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시대가 계속 흐르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본 베이스적인 것들을 잘 놓치지 않고 갖고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고 싶은 게 길스토리에 대한 바람이죠. 우리가 이제 영향력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도 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는 크고 작건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생각으로 발전해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영향력이라는 걸 내가 영향력을 가져야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그런 거 안에 그 얘기한 영향력이 너무 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우 김남길로서 말씀드리자면 SBS에서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악의 마음 있는 자들이라는 소설책이 원작이 있어요. 권희룡 교수님이 프로파일러 이제 우리나라 1세대이신데 그분에 대한 일대 얘기를 담은 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방송이고요.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모습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